너희 사이 안 좋다며? 네? 아닌데? 우리 사이 작상하는데? 뭐,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것도 아닌데요? 너희 내가 다 봤다. 한 놈은 지보다 어린애를 놀려먹느라 정신없고. 내가? 아이고매, 우리 사장님이 또 생사람 잡으시네. 그건 동의해요. 한 놈은 지보다 나이 많은 애를 한심하게 보는 거. 이야, 경리 네 애를 그래 봤나? 글쎄요. 결론은 사장님이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? 누구보다 성질이 나빠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장님이? 너 지금 내 욕했냐? 아니요. 습관처럼 덧붙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니들 말이야. 한 놈은 안에서만 일하려 하고 한 놈은 밖에서만 일하려 하니까 못 친해지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너희 같이 임무 좀 다녀와라. 임무? 여랑? 싫어요. 거절 안 합니다. 아, 좀 한 번에 가라, 어? 니들 서로 사이 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단 말이야. 그냥 사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난 그 꼴 못 본다. 저기요, 사장님? 사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꼴 못 봐. 사람 말 되게 안 듣네, 정말. 됐다, 마, 고마해라. 어디 어르신 앞에서 싸우고, 어? 임무 그까이까 그냥 대충 해오면 될 일이라. 간만에 몸도 안 풀고 그러면 되지. 저 단순한 사고방식이 부럽다. 뭐? 뭐하고 뭐? 뭐하면 되는데 말만 해라.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. 그래? 그럼 이거 너희가 담당해. 사무직이란 말에 혹해서 취직했더니 이젠 외근까지 하라네. 그것도 A랭크 임무를 줬어요. 아이고, 이건 뭐 그냥 일을 시키고 싶었다는 거지. 침묵도 뭐니 무슨. 아씨나 비 맞았나? 뭐 그리 쭝얼댔었노? 그냥 슥 가가 칼로 슥 그어주면 끝이겠구만. 임무 나갈 땐 술 좀 그만 마시는 게 어때요?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취할 것 같네. 경리야, 네가 아직 어리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술은 아 있나? 그냥 막 인생인기라. 니도 한무 볼래? 싫어요. 취중 임무 따위 하고 싶지 않은데요. 야가 아직 어리가 잘 모르네. 술 한 잔 드가면 막 붕붕 날아댕기는기라. 응? 몬스터 같은 건 잽도 안 돼. 무슨 그런... 술이 무슨 마법의 비약도 아니고... 네 말 잘했네. 마법의 비약 그건기라. 네, 마법의 비약이네요. 잘못하면 구토 상태나 민폐 상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... 보아은이 타깃은 저거 같네요. 앞으로 나서실 거죠? 닌 또 뒤에서가 멀뚱멀뚱하니 있을 기제? 그럼요. 취한 배가씨 앞에 있다가 베이고 싶지 않거든요. 야가 나를 뭘로 보고. 내 그런 사람 아니다. 저번에 글렉시가. 자, 들어가자. 이 칼로 못 빼는 건 없는 기라 기억해둬라. 이거나 먹고 들어가자. 내 왔다.
다녀왔습니다. 어, 왔냐? 어때, 같이 다녀오니까? 전우에도 좀 늦게... 경리야, 이번 보스는 우회되는지 함 읊어봐라. 잠시만요. 총 의뢰비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수수료 떼고 반을 나누면... 이 정도 되겠네요. 야, 니들 사장이 말하는데... 이야, 니 그 뭔데? 두드리니까 개사이 됐뿌네. 와, 지기네. 함 줘봐라. 언니가 함 써볼게. 줘봤자 사용 못하실걸요? 니네 우습게 보나? 아니요,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냥 사용하시다가 잘 안 된다고 부술 것 같아서 그랬어요. 우습게 본 거 맞구만. 어디 말을 돌리싸. 우와, 백아씨 눈치가 제법 좋아졌네요. 아씨나 어서 뭔땐 것만 배워갈. 줘봐라. 이거 배운 적 있어요? 척 보면 척이지. 내가 또 임마, 응? 성장의 화신 아이다. 잘 됐네요. 계산기 사용법을 알면 헌터 랭킹 올릴 수 있거든요. 랭킹 올라가면 뭐 주는 거라도 있나? 어깨에 힘을 좀 더 줄 수 있는 정도? 그렇게 왔네. 니들은 도대체 사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? 어? 아직 계셨어요? 사장, 니 거서 뭐하는데? 아니다, 됐다. 니들을 바꾸려 한 내가 바보지. 자는 또 와, 주디가 한바지게 티 나왔는데. 글쎄요, 성질 못된 병이 도졌나봐요.